퀴즈 주제를 정해 각 자치구의 정책을 비교하는 코너 어펜다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흡연 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흡연 구역은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제각각인 설치 형태와 관리 방식 때문에 제대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잘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내 흡연 구역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광진구의 동서울터미널 앞입니다. 이곳에는 흡연부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흡연부스에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왜일까 흡연부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미 부스는 사람들로 가득한 상태. 넘쳐나는 사람들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고 부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유동인구를 감안하지 못하고 만든 탓. 내부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폐쇄형 부스인데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쓰레기통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주변에도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 보면 연기도 잘 안 빠지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밖에서 많이 피죠. 안에 들어가면 질식할 것 같은데 뭐. 역주변에 또 다른 흡연 부스입니다. 부스 주변엔 각종 스티커들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고 내부 환기구는 새까만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치우든가 아니면 이런 공간을 좀 환경 개선을 깨끗하게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풍구가 잘 되고 있는가? 아니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이게 다 좀 있으면 다 막혀요. 흡연 부스가 폐쇄된 곳도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의 흡연 부스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흡연 부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용을 하지 못하게 띠를 둘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할 자치구에 흡연 부스 이용이 중단된 이유를 문의했습니다. 그 약간 위치상 좀 민원상이 있어서요. 보면은 지금 앞에 보면 서울시계 옆에 메트로 타워가 있잖아요. 거기 네. 부근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분산시키려고 이제 흡연부스를 옆쪽으로 빼놓은 거죠. 민원 때문에 흡연부스 이용을 중단시킨 것.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자 인근 건물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급기야 장소를 옮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충분한 협의 없이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폐쇄형이면서 규모도 작지만 비교적 잘 이용되고 있는 흡연시설도 있습니다. 송파구 한 대형 건물에 딸린 흡연시설인데요. 흡연 공간이 협소하지만 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관리인이 흡연자들을 흡연 부스 안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 바닥과 벽, 환풍기 등도 깨끗합니다. 민간이 만들어 부스 내 청결은 물론 주변 관리도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로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두 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소화기 두 대가 배치되어 있는 등 안전장비도 갖춰져 있습니다. 관공서가 만든 시설 중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청 옆 흡연 구역은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어 환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고 공간도 비교적 넓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담배 냄새에 민감한데요. 들어와 보니 자체 환기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특유의 쾌쾌한 냄새는 많이 나지 않은 편입니다. 서울시가 만들어 관리도 직접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흡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박스형으로 해서 그게 환기가 잘 안 돼서 불편한 그 잘 이용을 안 하게 되는데 여기 서울시청 흡연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터져 있어서 공간이 잘 터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중구 을지로의 또 다른 곳. 컨테이너 형태의 흡연시설이지만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부분 폐쇄형인 셈. 환기시설과 함께 컨테이너 군데군데를 뚫어놓으면서 자연환기도 유도했습니다. 특히 흡연 박스를 도로 쪽으로 놓으면서 보행자로 하여금 간접 흡연을 최소화했습니다.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할 때 많은데 아까 되게 놀랐거든요. 있어 이런 게 있는 것 자체가. 아 방금 걸어올 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왔던 것 같은데. 주변 환경에 대한 잘못된 사전 조사 탓에 또 설치 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탓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흡연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디어를 더하면서 기피시설이 아닌 필요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구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흡연자의 77%, 비흡연자의 8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흡연시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흡연시설은 38개로 17,000여 개에 달하는 구명구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죠. 이런 면에서 자치구가 흡연시설을 설치한 건 잘한 일이지만 설치 형태와 크기 그리고 관리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충족할 설치 가이드라인 그리고 관리 방안은 흡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할 부분입니다. 자치구의 모든 정책이 주민을 향해 가장 높게 업되는 그날까지 천서연, 성지연의 업앤다운이었습니다.